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어제 파스모포비아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죠. 신규 맵과 더불어 커스텀 난이도가 업데이트되었고 많은 유저들이 즐겨주셨는데요. 문제는 이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엄청난 버그들이 생겼죠. 아이템을 떨어뜨리면 사라지는 버그, 죽으면 심장 소리가 계속 들리는 버그, 멀티플레이 시 팀원 용량이 계속 100%로 맞춰지는 버그,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버그 등 엄청난 버그들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프레임 드랍까지 업데이트는 좋았지만 엄청난 버그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바로 오늘 긴급 패치를 통해 치명적인 버그들을 우선적으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알려진 버그들 중에 문제가 심각했던 팀원 능량이 계속 100%로 맞춰지는 버그를 이번 패치를 통해 고쳤다고 하네요. 이제 죽어도 심장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헌팅 시 유령에게 죽으면 계속 들렸던 심장 소리 때문에 볼륨을 강제로 0%로 맞춰야 했는데 그 수고를 덜하게 되었네요. 인게임에서 마이크 사용 시 마이크가 인식되지 않는 버그 및 다른 사람의 말이 끊겨서 들리는 버그가 이번 패치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버그들 중 심각했던 몇 가지 버그가 픽스되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VR을 포함해 다양한 부분에서 패치가 있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 더보기와 댓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버그 픽스도 좋지만 최적화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캠프장 맵에서 많은 렉이 걸리는 것처럼 이번 써니 매도우에서도 렉이 많이 걸린다고 하며 고사양 PC 유저들도 간헐적으로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듯 싶네요. 대규모 업데이트 직후이니 아마 며칠간은 지속적인 패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자였습니다.